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내다보는 그런 경제정책의 평가 작업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리포트를 보니까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처럼 소득주도 성장이 계속될 경우에 한국 경제는 5년 동안 204조 8천억 정도의 GDP 손실, 국가 전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약 205조 정도로 경제학자가 추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김성욱 중앙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약16.4% 인상됐던 첫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주로 국내의 자영업자들의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2년차 10.9% 상승분까지는 아마도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수출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김성욱 교수 이야기는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아마 본격적으로 타격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정책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잘한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정책들이 시장 원리와 역행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그런 정책들을 양산해 왔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시간이 되면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득주도 성장, 원래는 임금주도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렇게 화장을 다시 하고 탄생하게 된 거죠. 이것은 경제정책으로 보면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에 해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식량 가격을 통제한 아주 유명한 사례는 로마 시대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규제한 뉴욕시의 사례. 그 밖에 아마 경제 정책사에서 가장 단일 그런 주제로서 많은 그런 선례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아마도 가격 통제 정책이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소득 주도 성장률의 기저가 되는 급격한 최저임금제 인상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소득주도 성장은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그런 정책이죠. 경제학자로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할수 없는 정책이죠. 그래서 정말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이고 반경험적이고 반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아주 악한 그런 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제 상승을 통해서 성장을 견인하겠다. 이런 아마 아이디어를 정치가에게 판매한 그런 지식인들은 아마 다음에 참 가혹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지금이야 승승장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사라는 것이 길게 보면은 진실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왜그 임금주도 성장이란 그렇게 반시장적이고 반이성적인 정책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은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도 다루고 대학 1학년 들어가면 경제 원론 시간에 다루는 거죠. 정말 수요 공급 원리를 잘 이해하고 수요 공급 원리에 겸손할 수 있으면은 정치가 더 실수를 하거나 실패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여러분 보시면 노동의 공급 곡선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면은 자동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자가 지불 여력이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그냥 수요자하고 공급자에게 노동시장을 맡겨놓으면은 이 A점에서 균형 임금과 균형 노동 수요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A 지점이 시장에서 결정하는 임금과 노동 수요량이죠.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가격을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리고 급속하게 올린 사태가 지금 B 사태입니다. 그럼 균형이 A로부터 B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A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소위 이야기해서 생산자들이 노동을 수요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임금이란 가격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여력보다 급격하게 임금을 올려놓으면은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취할 조치는 노동 수요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 수요량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냥 자영업 하시던 분은 그냥 가족끼리 그냥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한테 실업을 유발하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정치하는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자리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지식인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줄어든 겁니다. 그럼 또 그냥 고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를 통해서도 줄이는 겁니다. 뭐 지금 어느 식당이나 가보는 자동 주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으면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급격한 최저임금제가 가져온 노동 수요량의 감소, 실업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발생한 그런 마이너스 효과가 아마 조금 전에 박기성 교수가 발표한 204조 8천억 가운데 아주 중요한 파트를 아마 차지할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복잡한 것도 없고 그저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시장 앞에 겸손, 역사 앞에 겸손, 이론 앞에 겸손, 역사적 사실 앞에 겸손, 이렇게만 하면은 뭐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임금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경제는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은 실업이 이렇게 이제 급격한 아까 노란색 부분을 봤듯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업자가 증가되면 소득이 줄어들겠죠. 소득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또 수요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줄을 거니까 생산 공장에서 공장을 덜 돌릴 테니까 생산량이 감소 안 하겠습니까?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재고가 쌓이게 되니까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투자를 줄이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인력 조정에 들어가겠죠. 다시 또 실업이 증가하는 겁니다. 다시 실업이 증가하는 거예요.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만큼 최악의 정책인지, 반시장적인 정책인지, 반이성적인 정책인지, 반논리적인 정책인지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수출 시장까지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파괴적인 효과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정책, 나쁜 정책 이런 것은 실시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래도 이미 실시가 된 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은 향후 한 3년 정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동결을 시켜가지고 지난 2년분에 급격한 올라간 부분들이 3년에 이렇게 분산되면서 회석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최저임금제의 실패를 해결하는데 그나마 나은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죠. 세상 살면서 공식적인 그런 장소에 가서 몸에 겸손이 배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당사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를 크게 많이는 안 주죠. 겸손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좀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책이란 것은 익명의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의 삶에 직격탄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 사례도 참조하고 또 이론적 결과도 참조하고 또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고 판단하면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란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되돌리기 쉽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란 부분이 소위 수급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최근에 발표된 204조 8천억 정도 향후 5년에 가치 감소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